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어딘가로 향하는 애거사. 그녀의 목엔 형사 배지가 걸려있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도착합니다. 바로 신혼미상의 여성이 물가에서 발견됐는데, Who are you? What happened to you? 시체의 검은 손을 보고 가슴 한 켠이 애려오는 애거사. 이전에 안 좋은 느낌이 그녀를 덮치고, 이 근처 웅덩이에서 발견된 무언가, 바로 이 익숙한 펜던트. The name's Agatha Harkness. Lovely to finally meet you, dear. 사망한 시체의 얼굴을 바라보는 애거사의 모습으로 일화가 시작됩니다. 애거사는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 이 도서관 대출장을 가진 채 웨스트뷰 국립도서관에 방문하고 사서로 일하는 도티 존스를 만나게 됩니다. This book wasn't checked out. It was stolen 3 years ago. 피해자의 책은 대화와 수사, 학습과 토론에 알려진 역사라는 책이었지만 이 책이 위치했던 곳은 새까맣게 불타버렸고, 완다비전 속 집배원이었던 데니스도 보이죠. There was a fire. Everything destroyed. 그렇게 경찰서로 복귀한 애거사. 여기엔 필 존스가 서장으로 있었고, 이 살인사건으로 새롭게 파견된 인물 비달리원이 수사에 합류합니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실체는 이 장소에서 사망한 것이 아닌 이미 사망한 후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다는 거. 즉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애거사와 비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고 아주 미묘한 관계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It's been a long time. What are you doing here? My job. You want to take control of my investigation. 이후 펜던트를 확인하기 위해 골동품 가게를 찾은 애거사. 여기엔 전작의 노움이 있었고, 이 펜던트는 1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거라 말하는데, 이 안에 있던 건 소름 끼치는 머리카락. You looking to sell it, Agnes? How much you offering, Norm? 애거사는 머리를 싸맨 채 사건을 분석하고, 피해자가 빌린 도서의 앞글자를 따보니 DARKH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서장의 등살에 밀려 기가하는 애거사.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안의 한 문을 열어보는데, 네, 바로 니콜라스 스크래치의 방. 니콜라스는 원작 속 애거사의 아들로, 원작에선 마법사로 활동한 캐릭터인데, 애거사의 서사를 그리는 이번 드라마에 등장합니다. 드라마 속에선 어린 시절 사망한 것으로 보이죠. 이때 애거사의 집을 찾은 비달. 퇴근 후에도 그녀들의 일은 끝나지 않고, 애거사는 피해자가 웨스가 아닌 이스뷰에서 사망했고 계속 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 이때 비달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Can I ask you something? Do you remember why you hate me? No. Are you hiding evidence? No. Well, you're only lying to yourself.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는 위층. 한 좀도둑이 집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시작된 추격전. Stop! Police! Don't you run from me! Stop! Police! Hey! Hey! 이때 하트빈의 차가 남자를 쳐버리고, He came out of nowhere. Ma'am, get back in your vehicle! 그렇게 다시 경찰서에 복귀하게 됩니다. 아니, 퇴근 안 하냐? 하지만 남자의 신원은 조회되지 않았고, 애거사는 그의 신문을 시작하는데, What were you looking for in my house? The road. What road? You of all people should know. 남자가 찾고 있다는 건 길. 하지만 끊임없이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린 탓에 애거사는 이자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에게 살인 현장 사진을 보여주는데, Or totally lying. What do you know about this? Nothing. Nothing. What? Pictures of someone's front yard or something. 네, 시체의 사진은 꽃밭으로 변해 있었고, 이 신문실의 유리 또한 액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때 주문을 외기 시작하는 남자. Exoe hung feminam de fixam. We're saying. Mayor Carmine exoe hung feminam de fixam. 결국 그를 구금시키고 그렇게 부검실을 찾아갔는데, 이때 부검대 위에 보이는 시체, 그녀의 머리는 완다 같은 주황색, 또 대출증엔 완다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비달.
비달은 모든 다크홀드가 사라졌고 넌 왜곡된 주문에 갇혀있다 말합니다. That witch is gone. And all the copies of the Darkhold with her. 이후 에고사의 몸은 뜨거워지고 하나씩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 완다비전 속 그 복장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이렇게 흑백의 에고사로 변하게 됩니다. There are two Jane Does in this case, and you know her name, so what's yours? 그렇게 주문에서 빠져나온 에고사. 이렇게 알몸으로 집을 나온 뒤 옆집 허브에게 말을 걸고 How long have I been here? What? How long have I been living in this cesspool of a town? About 3 years. What? Oh, we try not to say her name. 다시 예전의 정신과 기억이 돌아오게 됩니다. It's almost like you got bit by the true crime bug, stopping by and bringing you groceries and 한 차례 육체미 소동을 벌인 에고사.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I got mugged, mister. She took every little bit of power I had and left me with household appliances. 티는 에고사의 옷장 안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이 순간 And that means... 까만 복장의 비달이 문을 팍 차고 들어옵니다. 배우 오브리 플라자가 연기하는 비달. 비달은 MCU의 오리지널 캐릭터로 이번 드라마에선 그린 위치라 불리며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인데 루머에 따르면 에거사의 전 연인으로 등장하며 모종의 이유로 그녀를 죽이려 하는 상황. Do you remember pain? It kind of tickles, doesn't it? 아, wait. This isn't what you want. Me without power. This is undignified. Don't you want me at my best? Let me get my purple back. And then come find me. I am not the only one that wants to see you dead. 오랜 시간 마녀들의 원수가 돼버린 에거사. 하지만 비달은 에거사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고. The worst of them, the Salem Seven. I expect you'll see them at sundown. 여기서 언급되는 셀럼 세븐. 이들은 원작에 등장하는 슈퍼 빌런 팀으로 에거사의 아들 니콜러스에 의해 결성되는데 드라마에선 에거사와 척을 진 집단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일곱 명의 마녀일 확률도 있겠죠. Wait. 다음을 기약하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되찾으려는 에거사의 모습을 끝으로 1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 마녀의 길에 대해 언급하는 틴. Take me to Witch's Road. 틴은 본인도 데려가 달라 말하는데 But it will kill you. Didn't kill you. Well, I'm exceptional. So, confession, I know an egregious amount about you since I first showed up on your Salem days. That's why I came here last night. That's why I saved you from the spell you were under. No. You've got the goods to break a spell cast by the Scarlet Witch. Why do you need the road? 그는 독학으로 능력을 얻게 되지만 더 강한 힘을 원한다 말합니다. I want a blast to shield, to levitate. Oh, so you want a shortcut? The road promises... That what's missing awaits you at its end. 에거사 또한 능력을 되찾고 싶어 했고 이때 틴의 이름을 묻자 My name is... Say again. I'm... Interesting.
그의 소리와 입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마녀의 길에 오르기 위해선 마녀 무리가 필요했는데 웨스브 마을에 보이는 공터, 여긴 완다가 울었던 그 장소죠. 그렇게 마을을 빠져나오는 이들, 에거서의 말에 따르면 마녀들은 3마일 반경, 그러니까 약 5km 반경 내에 위치했었고 서로가 붙어있을 때 힘이 발휘된다 말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마담 칼데루의 심령 상담소. 에거서는 적당히 입을 털면서, 적당히 속아주면서 릴리아의 비위를 맞추는데, Did he go? He died on the 18th hole. 하지만 이때 에거서의 과거를 언급하는 릴리아, You've been under the influence of another, someone you hurt. They took your agency for 3 years. 릴리아는 가라가 아닌 진짜 마녀였던 거. 그렇게 400살 넘은 마녀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에거사는 마녀 팀을 짜기 위해 그녀를 꼬드깁니다. 그렇게 마녀 리스트를 건네받은 에거사, 3 of Pentacles. There. A list of 4 names. 다음은 양초 가게를 운영 중인 제니퍼 케일. 이 팀엔 물약 전문가가 필요했고 결국 그녀도 영입하는데 성공합니다. 다음은 우라는 이름의 마녀. 우는 유명한 락커이자 마녀의 딸이었고,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거절합니다. 그렇게 섭외된 건 단 두 명의 마녀. 마녀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딱 한 시간이 남았고, 에거서는 틴의 출신, 틴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물어보지만, I was born in... 다시 한번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다시 웨스브로 돌아온 둘, 에거서는 아까 시내에서 보았던 쥐에 이어 도로 위엔 늑대 한 마리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고, 우체통에 가득 쌓인 편지들까지 보입니다. 이후 양초파리 제니퍼, 릴리아와 우까지 합세하고, 이들에겐 그린 위치, 즉 초록 마녀까지 필요하다 말하는데, Wait. Where's our green witch? Oh, do we really need one of those? Of course we do. There was one more name on the coven list. It wasn't a name. It was a heart. A black heart. Oh. I know who it is. I'll just go get her. 마지막 멤버로 합류한 건 하트 부인. 사실 하트 부인은 마녀가 아니었지만, Mrs. Heart was what Wanda granted me, you know. 짝을 맞추기에 그녀까지 합류하고, 이들은 길을 여기 위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Seekest thou the road to all that's foul and fair? Darkest hour, wake thy power, earthly and divine. Am I supposed to know this song? Down, down, down the road, down the witch's road. Down, down, down the road, down the witch's road. 잠시 빠져있던 티는 도로 위에 있던 누군가, 이렇게 검은 망토를 쓴 자들을 마주하고, down the witch's road, down the witch's road, down the witch's road, down the witch's road. 다급하게 문을 막아보는데, 이때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드라이 아이스와 손길. 노래가 끝난 후에도 마녀의 길은 열리지 않았고, 에거서는 마법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 이들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I die before letting you befoul it with your noxious mediocrity. You burn like the rest of them, but that would be a waste of killing. Enough. 그리고 이때 이들의 발밑에서 등장하는 문, 결국 마녀의 길에 문이 열립니다. 기괴한 자들은 이들을 쫓기 시작하고, 에거서까지 문을 열고 입장하자 들어온 입구가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나타난 마녀의 길, 마녀의 길에 들어서는 이들의 모습을 끝으로 이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